제가 그럼 제일 어른부터 제일 막내라고 해야 되겠나요? 제일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은 제일 영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강대영 교수님부터 각종 요 포인트 자리로 오셔서 우리 뷰티, 패션, 디자인 학생들한테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첫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선택을 잘 하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의 꿈과 낭만도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은 우리 안미려 교수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미려 교수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역할 속에 계신데요. 사실 뷰티라는 직업 세계가요. 헤어, 메이크업, 뭐 피부 이것만이 아니라 올 스타일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헤어 메이크업이 안 되면 또 꽝이고 헤어 메이크업은 너무 잘했지만 의상이 또 안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특히 스타일링 협회 회장으로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들 뭐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울종합예술 실용학교는 어떤 패션, 모델, 뷰티가 다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여러 학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4년 동안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훈장 실습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전체를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다 취업 100%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저는 공부를 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저는 사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 전 또 대학원의 교수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면서 점점 그 교수가 되어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저는 대학교 한 10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김희성 이사장님 위한 모든 교수님들이 정말 불철주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 아마 다 잘 되실 거예요. 네, 특히 자, 우리 오늘도요, 너무 깔끔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이석태 교수님, 현장에서도 디자이너로서, 또 교수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말씀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사실 입학식 올 때가 상당히 저도 설렙니다. 물론, 저도 이제 입학한 지가 꽤 되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로 왔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신문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짓다가 만들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마지막 결과물만 보고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한땀한땀 짓듯이 여러분의 꿈을 이렇게 한땀한땀 만들어가면 저희 교수님들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꿈을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패션 예술 분야는 저희가 이제 실무 중심을 넘어서서 창업을 이렇게 창업까지도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도 준비를 하고 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좀 가지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보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정을 하자면 이제 CAC는 예전에 했었고 네, 현재는 이제 이효리씨랑 성빈, 그 다음에 그 프로듀스 101의 전소미, 그 다음에 그 조화를 부르는 민서, 뭐 손승현씨, 그 다음에 카드 등등 여러 팀을 하고 있는 런던 프라이드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저희 학교 졸업생들로만 직원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 학교를 지금 강의 나온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세월 흐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스타일리스트 업계 필드에서도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재미난 패션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나게 항상 저는 패션은 선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나게 즐겁게 저와 함께 대학생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내면이 꽉 차고 외모도 꽉 차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상에서 영화 미술을 개통해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로 만들 수 있게 디자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디자인한다. 말이 오늘 좋습니다.